저 오늘 왠지 좀 더 신나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존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날이에요. 왜냐면 진짜 영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수년간 기다려온 소니 미러리스 알파7 시리즈의 영상 특화 바디 알파7S의 세 번째 시리즈 알파7S3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요?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소니에서 대여받은 베타 바디를 써봤는데요. 그 후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처음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부터 해볼게요. 외관에서 모두가 가장 놀랄 부분은 아무래도 바로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죠. 참 소니가 끝까지 고집부렸던 부분인데 드디어 정말로 드디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함정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맞고요. 다만 제가 쓰다 보니까 소니 로고가 뒤집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양산 바디에는 이 부분은 수정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로고 자체가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저분들의 또 다른 불만 메뉴에서 터치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복잡하고 찾아가기 힘든 메뉴 구조였는데요. 이거 전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아니 한 번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넣어줬나 좀 원망이 들 정도인데요. 터치로 메뉴 조작하는데 그 어떤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처음 쓰는 사람도 당연하게 쓸 수 있게 됐고요. 메뉴 뎁스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최대 3단계 뎁스를 갖고 있습니다. 메뉴를 완전히 숙제하지 않더라도 그 단계별로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씩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돈이 됐어요. 전체적인 버튼 레이아웃은 알파7 마크3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노출 보정 다이얼의 락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상단 컨트롤 다이얼이 일부분만 노출이 되었다가 이제는 전체가 돌출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훨씬 조작이 쉬워졌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 녹화 버튼! 원래 기존 C1 버튼 자리로 옮겨졌어요. 저는 예전에도 C1을 녹화 버튼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영상 찍는 입장에서는 완전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단자! 이게 또 완전 하이라이트인데요. 일단 커버를 여는 것부터 이제 더 이상 덜렁덜렁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문처럼 열려서 고정이 돼요. 하,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거 다들 좀 해주세요. 게다가 HDMI, 마이크로, 미니 이런 거 아니고요. 풀사이즈 HDMI가 탑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10개도 넘게 샀을 거예요. 케이지에 고정을 해놔도 내구성이 워낙 약해서 금방 고장나서 못 쓰고 버리는 일이 정말 허다했는데 이제 뭐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사이즈를 넣어줬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외장 레코딩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뭐 영상 스펙은 다시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USB Type-C의 경우에는 피리 충전까지 지원을 해서 충전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요. 당연히 전원 공급을 받으면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마이크로 USB 포트도 남겨뒀어요. 그래서 일부 액세서리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자, 반대편을 보시면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요. 듀얼 슬롯은 뭐 너무 당연하고 이번에 CF 익스프레스 카드 A 타입을 듀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캐논의 경우에는 B 타입으로
좀 더 큰 사이즈를 지원하는 반면에 소니는 A타입을 적용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미러리스에는 A타입 지원이 더 유효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두 개술로 모두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SD카드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의 슬롯이 동일한 규격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열 테스트에서 1시간이 넘게 촬영을 하는데도 끊김없이 동일한 영상 스펙으로 1번 슬롯에서 2번 슬롯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촬영이 됐습니다. 만약에 두 개 슬롯의 지원 규격이 달랐다면 영상 해상도에 따라서 하나의 슬롯에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듀얼 슬롯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슬롯이 같은 규격을 지원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니 진짜 소니 이번에 왜 그러는 거죠? 이게 CF 익스프레스 카드뿐만 아니라 두 개의 슬롯 모두 SD카드 UHS-II 규격을 그대로 지원해요. 그래서 오라이의 최고 비트레이트 영상만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영상을 기존 SD카드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의 차세대 저장장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호환성까지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듀얼 슬롯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영상 특화 바디로서 α7S3가 어떤 영상 스펙을 갖고 있는지겠죠? 이거 한마디로 그냥 퍼펙트 4K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센서는 4K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1200만 화소 센서에 프로세서 역시 새롭게 개발된 비욘즈 XR을 통해서 진짜 행복회로 돌렸던 상상했던 그 스펙을 오히려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K를 지원하는 코덱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H265 기반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XVAC HS 4K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XAVC S 4K 또 여기에 오라이에 해당하는 XAVC SI 4K 이렇게 3개의 코덱 옵션이 있습니다. 오라이를 포함한 모든 4K 코덱에서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모든 프레임 레이트에서 4:2 10비트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XAVC SI 4K 120프레임은 비트레이트가 1200Mbps나 돼요. 120프레임에서만 10% 화각이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전부 풀프레임 전체 사이즈로 촬영이 됩니다. 여기서 또 4K 120프레임에서도 뭐 뒤에 설명할 AF 시스템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미쳤어요. 게다가 요새 경쟁사 바디가 발열 이슈로 핫해서 4K 60프레임 오라이 600Mbps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30분 녹화 제한도 없고 배터리가 소진이 되거나 저장 공간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와 저장 공간이 문제지 발열 때문에 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은데 딱 4K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내장 레코딩 스펙이었고요. 이걸 외장 레코더 닌자5와 연결할 경우에는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 세 가지 옵션으로 무려 16비트 로우 출력을 지원합니다. 괜히 풀사이즈 HDMI 넣은 거 아니었죠? 진짜 후속 바디는 4K까지만 지원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4K에서 이거보다 뭘 더 바랄 게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베타 테스터로서 써보면서 닌자5 펌웨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4K 16비트 로우 촬영은 못 해봤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열흘 동안 비도 자주 오고 짧은 기간이라서 좀 너무 아쉬웠지만 제가 직접 촬영해본 결과물을 보면 지난달에 소니 FX9을 써보고 소개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α7S3가 컬러 성형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내내 XAVC SI 4K 4:2 10비트 60프레임 비트레이트 600Mbps S로그3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FX9으로 촬영한 원본도 전부 있어서 함께 올려두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컬러도 만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랄 정도로 비슷한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컬러 뎁스가 증가한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아쉬웠던 피부톤의 녹색기가 사라졌고요. 풍부한 컬러 뎁스에서 나오는 개조가 FX9의 후티지를 만지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 FX9 한번 사용을 해보고 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 무겁지만 또 말도 안 되는 편의성 그리고 결과물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러면 좀 뭐 사게 되기는 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더라도 알파7 S3와 이질감 없이 붙였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S로고 3 촬영을 할 때 최소 ISO가 800에서 640으로 변경이 되면서 ND필터 사용하는데 뭐 조금이지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촬영에 정말 아주 잘 써먹었어요. 그리고 보면 알파7 S2가 출시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영상 입문한다고 하면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바디인 게 좀 놀라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고감도 저 노이즈와 디테일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문을 알파7 S2로 해서 좀 고감도에 대해 참 부담 없이 잘 썼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조명이 반드시 있는 환경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촬영 스케치 영상을 찍을 때는 또 조명 방향과는 정반대를 찍다 보니까 진짜 어두운 환경에서 찍어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확실히 1200만 화소의 이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픽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광량 확보에 유리하고 자연스럽게 노이즈에서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 디테일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소니는 의사결정이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이면 R, 영상이면 S. 과감하게 1200만 화소로 4K 영상 최적화해준 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AF까지도 함정 하나 없이 그냥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현재 알파7 R4가 출시가 되면서 4세대 바디가 소개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서야 막 3세대 바디가 나온 알파7 S3로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리얼타임 IAF가 4세대 바디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뭐 여전히 사람과 동물 간에 자유롭게 인식 기능이 전환되지는 않지만 뭐 적어도 확실히 설정만 해두면 칼같이 눈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리얼타임 AF 기술들이 원래 고속 연사를 위해서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결과물을 결국 영상용 바디인 알파7 S3가 쏙 가져온 그런 느낌이에요. 인물 찍는 촬영은 정말로 편해요. 진짜로 최고. 그리고 뭔가 이 기능은 S시리즈 바디에 쓰자니 아직도 조금 어색한데 정말 알파7 S2 AF 때문에 혼자 촬영하면서 진짜 미치도록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터치 트래킹 엄청 편하게 잘 썼습니다. 저는 제품 촬영이 많다 보니까 피사체간 포커스 이동이 많다기보다는 일단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이 더 필요했어요. 삼각대 패닝 틸팅은 뭐 우습고요. 슬라이더를 이용한 전후, 좌우 이동에도 그냥 앵글 안에 원하는 피사체만 터치를 해주면 정말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외에도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뷰파인더 자체도 크기가 커지고 화소수도 944만 도트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0프레임으로 부드러워서 보는 맛이 나요. 또 소니 진짜 LCD 품질로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컬러는 말도 못하고 노출조차도 확인하기 어렵고 뭐 그나마 9도 정도는 볼 수 있다. 그 놀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뭐 쓰레기라고도 했죠. 이번에 풀터치와 함께 밝기와 화질이 개선이 되면서 프리뷰 역할 제대로 해줍니다. 뭐 인바디 오축 손떨림 방지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소니 마이크 리뷰했을 때 이거 디지털 신호 지원하는 바디가 없어서 아쉽다고 했었잖아요. 하, 진짜 테스트하는 동안 이거 진짜 제일 신나게 썼어요. 너무 좋아요. 두 번 사세요. 제목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찍겠다고 알파7 SS3 구입하시는 분들이야 뭐 애초에 없을 것 같고 영상 촬영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소개한 모든 하드웨어와 기능들이 그냥 전부 딱 하나 4K 영상 촬영의 퀄리티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랍도록 거의 모든 소비자의 불만 요소들을 이렇게 막 다 모아서 그것도 한 세대 만에 몽땅 반영을 해주다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4K라는 해상도가 나는 부족하다. 8K는 아니더라도 뭐 6K 정도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해상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제 경우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그동안 행복회로 돌리면서 상상 속에서 그렸던 그 스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카메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동안 소니 정신 차려라. 이건 해줘야지. 이거 넣어줘. 이렇게 했던 뭐 저를 포함한 여러 유저분들의 목소리들이 드디어 성과를 만들어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후속 리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뭐야? 16분이나 돼? 와... 설마... 아직까지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해요.